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차세대 컨텐츠 공부를 하는 분입니다. 이전에 소개해주신 정혜택 IT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MOU를 정혜택 IT 나이프 IT MOU를 제외했는데, 이 MOU는 우리 양국이 글로벌 컨텐츠 리더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중국 정부, 한국 정부에서도 AR, TV 콘텐츠 분야의 동영상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 전략 수립, 로드맵, 연합 개선 등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MOU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미국, 유럽,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MOU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애트리는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 문화 콘텐츠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기업에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중국, 미국, 영국 글로벌 사업화에 저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디지털 콘텐츠 기술, 문화 콘텐츠 기술을 인하우스 R&D로 개발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힘을 합하면 글로벌 콘텐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요구한 전통 문화 콘텐츠 기술, 한국의 콘텐츠 기술, 그리고 양국의 직접 지상권이 결합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글로벌 콘텐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주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感谢李先生的致辞。那么众所周知， VR AR 正在引领人类史上的第六次科技浪潮， 是全球经济发展的新增长点。目前 VR AR 技术已经在工业、军事、医撬动上万亿元的新兴市场。那么在中韩两国 VR AR 产业的发展状况是怎样的呢？在国际技术转移中，怎样充分地发挥知识产权的作用，为 VR AR 产业的发展奠定基础呢？那么接下来马上会进入我们今天研讨的主题演讲环节，这里要温馨提示，下面会上台的每一位演讲者，演讲的时长是10分钟，谢谢。 那么接下来就让我们掌声有请第一位演讲嘉宾，韩国电子通信研究所技术总监 Lee Gi-hyun 先生，为我们介绍韩国 VR AR 产业发展动向与技术动向。掌声有请李先生。